200여 개의 프로그램과 62개의 코어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물리치료 과정도 있고 간호사가 되고 싶으신 어린 학생들이나 비전공자분들을 위한 크리티컬 널싱 그 외에도 그 관련된 보청기학과도 있고 간호학과 입학 조건이 사실 조금 변경되었는데 저희가 현재 1월, 9월로 중심으로 두고 40명 정원에 2년제 프로그램을 해서 하나에 묶어진 준 석사 프로그램이 있고 프랙티컬 널싱해서 2년제 PN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졸업하고 나면 어떤 곳에서 일을 하게 될지 또 프랙티컬 널싱하고 나서는 내가 어떤 분야에 있을지 그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. 생명공학은 워털루 대학과 연결되어 있어서 2+2로 배출러 디그리까지 공부할 수 있는 과정이고요. 토론토에는 어학원과도 패스웨이로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자체 ESL 과정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. 지금 2022년까지 캐나다 간호사가 이제 6만 명 정도를 필요로 하고 있고 PN 한국에서는 이제 중간호사고 하고요. 4년제를 졸업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4년제 간호 학사를 받아서 라이센스를 이제 신청하는 거고 이제 업무 자체가 좀 다르죠. 많은 분들이 USRN하고 캐나다 RN하고의 어떤 차이가 있냐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. 아무래도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여기 현지 대학교를 졸업을 했을 때 합법적으로 워크퍼밋이 발행이 가능한 반면에 중간호사와 정간호사는 분명히 업무라든지 어떤 시험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달라져요. 정간호사 NNAS 통해 가지고 그 오스크라든지 그 다음에 IELTS 점수라든지 이렇게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독립학교 졸업 시 졸업 후에 합법적으로 PGWP라는 포스트그레이저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보니까 중간호사와 정간호사 동시 취득도 가능한데 제가 저는 한국에서 4년제 간호대학을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면 저는 캐나다에서 RN이 될 수 없는 건가요? 물론 RN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. 책에 있어서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 저희 나라에 없던 RPN이라는 이제 개념이 여기 있다 보니까 혼돈스러울 거예요. RPN, RN 나는 무엇일까?